제가 각색하면서 가장 많이 신경을 썼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자 캐릭터들이 이렇게 너무 끌려다니지 않고 주체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로맨스에서 보통은 남자가 여자의 사랑을 쟁취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어쨌든 이게 저희가 새 커플이라는 게 물론 여러 가지 조율하는 데 있어서 힘들기도 했지만, 좀 다양한 커플들 그 가운데서 좀 여자 캐릭터가 더 부각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점이 좀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리 잘난 여자도 뒤에서는 기가 세다는 말을 듣는 그런 걸 실제로 저도 많이 보고 겪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페미니스트적인 실제로 그 장면을 찍을 때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초반을 하자면 제가 물어봤었어요. 감독님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페미니즘과 관련해서 물어봤었는데, 이게 뭐 단순히 뭐 여권 뭐 이런 부분보다 그냥 이 한국 사회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여자에 대한 인식, 뭐 대사에 정확히 진우가 대사로 되겠죠. 뭐 남자가 저렇게 자기 할 말 다 하면은 뭐 당당하고 멋있는 거고, 여자가 그러면 기가 드세고 기생 뭐 기센 거냐 이런 말이 있는데 아주 마음에 들었었고, 그때 감독님한테 여쭤봤더니 맞아 그런 의미에서 쓴 거야 라고 하셨고, 그래서 제가 또 하나를 첨언 했었어요. 예, 촌시로운 인간들아. 그거는 유아씨가 좀 더 하고 싶었던 얘기였거든요. 아주 멋있는 대사였던 것 같아요. 아주 멋있는 대사였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거 찍을 때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게,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썼고, 사실은 모니터링 할 때 너무 직접적이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제가 끝까지 넣었던 대사인데, 촬영하는 날 유아 씨가 지극히 페미니스트적인 발언인데 라고 하면서 되게 멋있게 I like it 이런 대사를 했던 게 나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거를 알아차리고 또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줘서 되게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사실 네, 오늘 너무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화 좋아해줘. 모르겠어요. 저는 이 동시대의 사랑을 아주 적극적으로 잘 표현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석이 뭐 각자 다 다르시겠지만 그래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럼 무대 아래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